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이 바로 궁시렙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자, 저는 그래서 오늘 꼬리족발과 꼬리불족발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kg 준비했습니다. 이게 2kg 정도, 9,000원. 2kg. 이 반을 나누면 1kg. 그렇죠. 4,500원. 네. 아. 아직까지 그래도 식자재가 이렇게 싼 게 좀 있긴 있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미식가들의 식재료입니다. 와. 네. 별미죠, 별미. 네. 아니, 돼지꼬리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아, 물론 이제 특수 부위를 취급하는 이제 정육점이나 전통시장. 아, 이건 뭐 온라인에서. 인터넷 들어가도 쉽게, 네. 온라인에 그래요? 들어가서도 쉽게 팔을. 돼지꼬리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아 진짜 영양도 풍부하고 네. 네. 꼬리의 두꺼운 쪽에 살코기 지방이 좀 꼬리 끝으로 갈수록 콜라겐이 많아서 네. 건강에도 좋고 쫀득한 식감이 매력이죠. 어머, 피부 좋아지겠다. 아, 피부 좋아지죠. 근데 오늘 궁셰프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 이거 꼬리 요리는 쉽지 않아요. 네. 우린대를 잡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실지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일단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돼지꼬리 2kg를 잘 씻어서 꼬리가 잠길 만큼 물을 붓고요. 네. 생강 3쪽과 소주 1컵 넣고 40분간 삶습니다. 아, 삶았어요. 네. 아,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조금만 찍어 먹어도? 보쌈 같은데요? 보쌈? 족발은 양념을 강하게 해서 겉에 그 머무는 그 맛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삶은 돼지꼬리 1kg에 간장 300ml, 그리고 설탕 150g, 네. 물엿 100g, 와. 물엿까지 넣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가끔 배달 음식 시키면 서비스로도 받는 콜라입니다. 콜라? 말도 안 돼. 네, 콜라. 아, 콜라를 쓴다고? 콜라를 냉장고에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은 이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콜라 자체가 돼지꼬리의 잡내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육작용, 연육작용을 도우면서 감칠맛을 줍니다. 네. 콜라 하나가 네. 연육작용도 잘하지만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리고 색깔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색깔도 잡으니까. 커피. 아, 커피가루. 커피를 넣었다고요? 네, 커피가루. 콜라에 커피까지. 자, 이제 끓을 때까지는 뚜껑을 닫지 말고요. 팍 끓어서 한김 올라오면 그때 뚜껑을 닫고 졸여줍니다. 아. 끓기 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는 이유는 이제 이게 끓으면서 잡내가 좀 한번 날라라.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팍 끓고 있을 때 얘를 뚜껑을 닫고요. 닫고 그리고 불을 줄이고 불로 40분 동안 40분 삶는 겁니다. 삶는 중간에 궁금하다고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뚜껑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끓고 있는 그 국물에 녹진함을 봅니다. 오. 그 정도만 보면 자기가 자기 맛을 알거든요. 농도 체크. 이 정도면 뚜껑 엽니다, 저는. 아, 이 정도면 오케이. 뚜껑 엽니다. 아. 드디어 열었다. 이거. 와. 이 정도면. 야. 이게 족발인데요, 이거? 카라멜라이징이. 와. 비주얼 봐봤어요. 동파육 같기도 해요. 맞아, 동파육 같아. 오. 장인이 그 국물 색깔 맛 향 딱. 장인은 저런 포즈는 안 취하지 않나요? MG 장인들이. 아, MG 장인들. MG. 아. 익어가는 그 자태를 보십시오. 자태. 진짜 파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담아내도 됩니다. 아. 담아내기. 그건 양파고요. 담아. 아, 딱딱 맞네. 4,500원이에요. 와, 말도 안 돼. 와. 조리법도 엄청 간단하네요. 그냥 원팬으로 하나로 끝낼 수 있으니까. 예. 야. 이게 그 여기다 이제 뭐 자기가 좀 더 첨가하려면 약간 베트남 고추라든가 팔각이라든가
파 이런 것 좀 더 청경채 좀 넣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불과 4,500원짜리가 완성이야.